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타는 차인데요. 저는 카니발, 그냥 카니발이 아닌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을 타고 지금 주행 중입니다. 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행 영상은 거의 처음으로 촬영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곧 페이스리프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공도로 주행하다가 위장막 촬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본 게 바로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같이 출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리무진을 타고 있으니까 리무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게 9인승이고요.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4인승, 7인승, 9인승 이렇게 총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거기서 9인승, 제가 타고 있는 타입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데요. 저렴하다고? 하지만 금액을 들어보면 절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아무런 옵션 없이 그냥 리무진 그 자체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이 지금 6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사실 리무진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타는 차가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긴 하는데요. 일반 카니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3.5 가솔린이거든요. 3.5 가솔린 7인승 기준으로 그냥 카니발과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는 약 2천만 원 정도가 납니다. 같은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총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높아진 루프 덕분에 넓어진 실내 공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락하고 편안한 누워서 갈 수 있는 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의전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또 이제 뭐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 특히 뭐 행사 많이 뛰시는 되게 핫한 연예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요즘 뭐 유튜버 분들도 잘 나가시는 분들은 막 엄청 막 촬영을 자주 다니시니까 그만큼 왔다 갔다도 많이 해야 되고 누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리무진 타입을 많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편 리뷰에서는 스타리아 리무진과 카니발 리무진을 비교를 했습니다. 리무진인 만큼 공간 같은 경우는 두 차 중 다 넓기는 했었는데요. 어떤 게 더 넓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스타리아가 조금 더 넓었습니다.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는 하이루프가 3열까지밖에 없거든요. 4열까지 안 돼 있어요. 그냥 딱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일반 루프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좁다 생각이 들었는데 스타리아 리무진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하이 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약간 보태면은 거의 내 방 같은데? 그냥 집 같은데? 이런 수준이 들 정도로 또 이제 스타리아가 워낙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스타리아가 조금 더 넓게 느껴졌고 실제로 제가 섰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카니발은 제가 허리를 다 못 폈는데 스타리아는 허리를 다 폈습니다. 대신 뭐 고개가 살짝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가 조금 더 좋았고요. 대신 편의성 같은 경우는 카니발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특히 2열에 앉았을 때 리무진 같은 경우는 사실 2열이 가장 상석이잖아요. 근데 이 스타리아 리무진 같은 경우는 창문을 막 수동으로 막 열어 제껴야 되니까 와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카니발은 그냥 이제 전동 이게 윈도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편리했었고요. 또 이제 커튼 같은 경우도 스타리아는 그냥 이제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여기 양 끝에 조금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은 그냥 다 커튼 형식이고요. 약간의 미묘한 햇빛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 양 끝에 이제 가장자리 있잖아요. 거기도 다 벨크로를 달아놔가지고 진짜 와 이거 사생활 보호에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9인승을 타고 있어서 공간이 조금 더 좁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7인승이나 아니면 4인승 같은 경우는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리무진을 선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7인승을 선택을 많이 하시고 4인승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일반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2천만 원이나 비싼데 9인승을 선택했을 때에는 이 메리트가 크지가 않아요. 2천만 원의 돈값을 개인적으로는 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니발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 전용 차선을 갈 수 있어서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버스 전용 차로의 통행 기준 같은 경우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9인승이니까 6명 이상 탑승하면은 저는 지금 이 차를 가지고 버스 전용 차선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많이 선택을 하시는 7인승이나 아니면 4인승을 선택을 하시면은 버스 전용 차선을 갈 수가 없습니다.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리아도 오늘 제가 리뷰한 거는 7인승이라서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는 없지만 스타리아 리무진도 9인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9인승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6명 이상 탑승을 하게 되면은 버스 전용 차선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요즘 뭐 그런 거 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버스 전용 차로 이거 통행 기준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은 이 카메라로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썬팅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짙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만 봤을 때 이 차량 안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 사실 구분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일일이 봐야 되는데 또 그러기는 약간 도로 여건상 약간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들 뭐 6인을 충족하지 않고 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시면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리무진은 9인승, 7인승, 4인승 이렇게 있지만 일반 스타리아나 아니면 일반 카니발 같은 경우는 11인승도 있습니다. 11인승 같은 경우는 좌석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11인승 같은 경우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을 못합니다. 2종 보통 면허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 차량을 운전을 할 수 있고요. 10인 이상의 차량을 운전을 하려면 1종 보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어차피 전장, 전폭, 전고 이런 거는 뭐 7인승이나 9인승이나 11인승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면허를 그렇게 나눠놨는지 살짝 좀 궁금해요. 그리고 1종 보통 면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면허를 딸 때 이제 포터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동 변속기밖에 없습니다. 뭐 수동 변속기야 금방 익숙해지면은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처음에 초보, 그러니까 첫 운전을 할 때 수동 변속기는 사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많이들 2종 보통을 땄다가 나중에 이렇게 1종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러시는데요. 2024년부터는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면허를 따는데 살짝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현재 저는 3.5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V6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굉장히 이 가속하는 게 부드럽고요. 또 힘도 좋습니다. 지금 에코모드인데도 이렇게 밟았을 때 금방금방 잘 나가요. 네, 금방금방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루프가 달려있고 그렇긴 하지만 공차 중량이 약 2.1톤 정도 되거든요. 뭔가 차 덩치에 비해서는 살짝 가벼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V6 3.5 가솔린 엔진에 자동 8단 조합으로 294마력의 36.2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에코모드로 달렸으니까 근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 다이얼 기어 아래쪽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려면 이렇게 시선을 내려야 되니까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좀 이렇게 시선 보이는 곳에 좀 위치 좀 바꿔주세요. 제발. 너무 불편합니다. 아무튼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로 다시 바꿨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급가속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오, 우렁찬 엔진음과 함께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 또 방금 4500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시프트를 하는데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그리고 파워, 힘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토크감이 살짝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또 이제 사람을 가득 태우고 다닌다면 조금 더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겠죠. 아무튼 뭐 이런 일상 주행이라든지 이런 데일리로 운용했을 때 파워 면에서, 출력 면에서의 스트레스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밟았을 때 뭔가 이 엔진 사운드와 배기 사운드는 좀 별로예요. 뭔가 매캐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네. 뭔가 음색은 좀 매캐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사륜 옵션이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전륜 기반의 차량이라서 뭐 눈이 오더라도 뭐 후륜구동에 비해서는 약간 거동의 안정성이 있기는 하지만 차가 이렇게 크고 공차 중량도 무겁고 또 사람을 또 많이 태울 수 있는 차량인데 그렇게 되면 차가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의 비포장 도로를 가면은 뭔가 구동력이 부족하진 않을까. 비포장 도로인데 심지어 오르막길이야. 그러면은 구동력이 좀 부족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 차로 오프로드 뭐 이런 비포장 도로를 가진 않았지만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시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19인치 휠이 달려 있습니다. 요 덩치에 사실 19인치면은 뭐 오버스펙이 아니기는 하지만 승차감이 제법 좋습니다. 뭔가 나긋나긋하면서 적당한 부드러움과 탄탄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잔여 진동이 살짝 남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승차감에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1열보다는 이 뒷자리 있잖아요. 2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좋기는 하지만 순정 상태로 이 금액을 주고 샀을 때에는 사실 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 차라리 일반 카니발, 이 시그니처를 사가지고 요즘 이제 카니발 특장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에서 보통 이제 또 업체마다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보통적으로는 개조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 하이리무진 요거를 개조하는데. 근데 지금 이 차도 똑같이 하이리무진으로 갔을 때 일반 카니발보다 2천만 원이나 비싼데 들어가는 게 뭐가 없어요. 사실 이 중앙에 모니터 빼고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이런 뭐 특장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하이리무진을 탔을 때에는 야 진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재질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심지어 라이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시트의 뭐 이런 퀄리티 이런 게 좀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저는 같은 2천만 원이라면은 만약에 이제 카니발을 산다면은 뭐 순정이 좋기도 하지만 그런 특장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이리무진을 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순정만이 가지고 있는 AS라든지 뭐 이런 뭐 경고함 이런 것들도 뭐 나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방직턱 넘을 때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래쪽에 전고는 굉장히 낮고 이 높이는 또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전고가 실제로 2080mm라고 하는데요. 완전 좀 오래된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막 진짜 한 70-80년대에 지어진 그런 건물의 지하주차장 그런 데에는 이 하이리무진이 못 들어가는 곳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전장이 5m가 넘지만 지금 유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유턴을 할 때에도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굉장히 촘촘한 편이라 가지고 조금만 핸들을 돌려도 이게 조향되는 각도가 큽니다. 그래서 운전이 그렇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3.5 가솔린 9인승 시승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아, 이제 드디어 덥디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요럴 때일수록 환절기다 보니까 물 많이 드시고 또 저는 요즘 약간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보습 여러분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